사랑해요. 맵. 아직 손에 익지를 않아가지고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 아. 뺑송사하고 여러분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와 존나 이쁘다. 와 색깔 뭐야? 와 진짜 이거 근데 실물을 못 담는다. 이거 이게 최신이야? 시옷 오빠랑 여러분 같이 하려고 이거 샀는데. BJ 찌용이와 BJ 세이가 함께하는 그 첫 번째 컨텐츠. 근데 이거 솔로 고사는 금방 하니까 솔로 고사 한번 해볼까? 자. 나는 정확히 3년 전 발렌타인데이 날 헤어졌어. 우선 이건 진실과 사실만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이 문제들은 솔로 탈출을 위해 알아야 하는 문제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세요. 본 시험은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이며 문제풀이 중 발생하는 현타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들이여 화이팅! 하자! 그럼 솔로고사 여러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솔로 등급 영역 당신의 연애 횟수를 고르세요. 근데 이 연애 횟수가 그냥 짧게 뭐 단타도 상관없는 거 그걸로도 사귀자고 했으면 연애로 쳐야지. 당신이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고르세요. 1. 인기가 없거나 이성에게 자주 거절당한다. 2. 연애가 귀찮거나 이성에 관심이 없다. 3. 주변에 이성이 없다. 4. 마음에 드는 이성이 없다. 5. 바쁘다. 저는 내가 인기가 없나? 너 인기 지리지. 근데 이거 맞는 거 같아. 이성에게 자주 거절당한다. 넌 너무 빨라. 3. 당신의 연애 공백 기간을 고르세요. 1. 2년 이상. 난 2년 이상이지. 미투. 4. 당신의 옷 스타일을 고르세요. 1. 매일 거의 똑같은 옷을 입는다. 2. 간만에 차려입고 친구들을 만나도 친구들이 차려입은 줄 모른다. 3. 대부분 편하게 입고 다닌다. 4. 특별한 날 이외에는 편하게 입고 다닌다. 5. 솔로여도 말끔하기 때문에 차려입고 다닌다. 나는 특별한 날 이외에는 편하게 입고 다닌다. 당신의 평소 관심사를 고르세요. 1. 연예인 애니메이션. 2. 게임 독서. 3. 취업 공부. 4. 친구 SNS 모임. 5. 술자리 연애 결혼. 술자리 연애 결혼? 술자리도 좋아하는데 연예인이랑 애니메이션도 좋아하는데 친구 SNS 모임도 이거 씨발 하나씩만 골라야 되는 거 뭐야? 제약이 없지. 근데 나는 연예인 애니메이션이네. 그럼 나는 친구 SNS 모임. 6. 당신은 솔로를 탈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고르시오. 1.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는다. 2. 만나고 싶다는 생각만 한다. 3. 자신을 가꾸기 위해 노력한다. 4. 소개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5.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자주 간다. 나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자주 가진 않는데. 나는 솔로를 탈출하기 위해 노력을 안 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 1번. 나는 만나고 싶다는 생각만 한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신쿵 경험은? 1. 공포영화 봤을 때. 2. TV나 유튜브 SNS에서 맛있는 음식이나 귀여운 동물을 봤을 때. 4. 지나가다 멋진 이성을 봤을 때. 5. 새로운 이성을 만나 느꼈던 설레임. 저는 당연히 5번. 새로운 이성을 만나 느꼈던 설레임. 나는 뭐 만난 적은 없으니까 4번. 지나가다 멋진 이성이 지나갈 때. 와 씨바 존댄다 이런 거. 당신은 휴일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1. 대부분 집에 솔로 보낸다. 2. 매번 비슷한 장소에서 휴일을 보낸다. 3. 약속이 생겼을 때만 나간다. 4. 어떻게든 약속을 잡기 위해 노력하여 나간다. 5. 대부분 약속이 있다. 나는 약속이 생겼을 때만 나가지. 나는 최근에는 매번 그냥 비슷한 장소에서 휴일을 보낸다. 최근 한 달 이성과 했던 활동을 고르시오. 1. 없음. 2. 카톡 문자. 3. 통화. 4. 밥, 커피, 술 먹기 등의 대면 활동. 5. 소개팅 데이트. 없음. 나 카톡 문자. 아 나도 근데 카톡 문자 그것도 포함되니 세이야? 대구 여정이도 포함돼? 아이씨. 나는 그 이번에 까였던 그 남자한테 어떻게 하다 잘못 전화했는데 그걸로 카톡했었거든. 진짜. 주변에 친한 이성의 수를 고르세요. 직장, 학교, 동료 외에 내 친한 이성, 가족, 지영 오빠, 광환이, 찬이, 준석이. 근데 나 남사친은 많으니까 그치? 난 남사친이 많아. 네가 그래서 연애를 못해. 네 것을 쟁취를 못해 너는. 네 오늘은 그럼 1교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루즈해지거든요. 아무튼 뭐 네 우선은 네 1교시 오늘 끝났어요. MBTI 최근에 언제 해보셨나요? 저 ISTP요. ISTP 특징을 보면은 만능 재주꾼 장인. 조용히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변 상황 파악도 다 하고 있다. 어머. 사차기는 F. 외향 감정으로 사회성이 부족하다. 어머. 와 존나 정확하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허울 없이 대하는 면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으며 무표정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고 냉소적이고 차가운 이미지로 비춰진다. 근데 무표정일 때가 많거든요 제가? 저는 그냥 무표정이 편해서. 그러면 엄마가 서운해한다니까? 마음에 없는 얘기를 상대방 기분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야? 그냥 상대방 기분 고려 안 하고 그냥 해버린다는 얘기잖아. 아부 떨지 않는다 이럴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내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 같은데? 일반적으로 조용한 편이나 필요에 따라 사교적이다. 맞아. 고집이 세고 주관이 뚜렷하다.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싫어하는 특성상 무종교인 및 무신론자 비율이 높다. 어머 나 무당인데.
근데 맞는 것 같은데? ISTP? 오빠는 뭔데? 딱 한 번 해봤어. 태어나서 딱 한 번 MBTI를 검사를 해봤는데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맞아 맞아, 저거였어 나. 더욱이나 다른 유형의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말이죠. 때로는 수다스럽고. 맞아, 말 진짜 존나. 내가 그래서 TMI 자제 좀 이러거든. 어떤 조직체나 공동체에서 밝고 재미있는 분위기. 근데 이건 맞는 거 같아. 오, 좀 손을 돋았어. 추천 직업 한번 봐주실래요? 현장에서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 안내하잖아.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일. 부당인 거죠. 궁합 한번 봐보자. MBTI. 뭐 최악은 면했지만 그다. 오늘 이제 오늘까지. 그럼 여러분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